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살다 보면 아주 작은 성의를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아주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인생을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엔 아주 작은 성의였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줬던 여러 가지 사장님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한 국수집 할머니입니다. SBS 프로덕션의 김영민 PD가 일간 무료 신문 AM7에 올린 글이었는데요. 이분은 긴급출동, SOS, 리얼코리아 등을 연출했 PD로 많은 책을 쓴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중 마음이 배부른 식당이라는 책에 소개시킨 식당을 이렇게 신문에도 쓴 건데요. 리얼 코리아의 한 꼭지로 삼각지 근처에 국수집을 촬영했었다고 하는데, 국수와 김밥만 파는 집이지만 저렴하게 한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송이 나가자 갑자기 방송국으로 한 남성에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PD가 전화를 받으니 다짜고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사연을 이야기했는데, 15년 전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고 아내까지 버리고 떠난 상황에서 식당들을 찾아다니며 끼니를 구걸했지만 찾아간 음식점마다 남성을 쫓아냈고, 독이 오른 남성은 식당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이 국수집에 갔었다고 하는데요. 분노에 찬 모습으로 자리부터 차지하고 국수를 허겁지겁 먹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국수 그릇을 낚아채고는 다시 국물과 국수를 듬뿍 넣어주셨고, 그걸 다 먹고 나서는 돈이 없어 냅다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게 문을 뒤따라 나온 할머니가 그냥 걸어가 뛰지 말고 다쳐라고 소리쳤다고 하는데요. 도망치던 남성은 그 한마디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었고, 이후로 파라과이에서 성공하여 방송국에 전화를 했다고 하네요. 할머니는 부유한 집에서 곱게 자랐지만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해 이름조차 쓸수 없으셨는데, 대학을 졸업한 남자와 결혼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건축 일을 하던 남편은 사남매를 남기고 41살에 세상을 떠났고, 사남매를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 연탄불을 피워놓고 같이 죽을까도 결심을 했지만, 옆집 아줌마의 권유로 죽으려고 했던 그 연탄불에 다시다물을 우려낸 물로 용산에서 국수 장사를 시작했다고 하네요. 여전히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국수를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썰로 호호 통닭이 있는데요. 글쓴이의 부모님이 일찍 결혼하여 내 아들을 키웠는데, 아버님이 리어카 배달하시다가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셨고, 이후로는 리얼 검정 고무신을 찍었다고 합니다. 집안일밖에 안 하시던 어머니는 졸지에 가장이 되어 병 폐지 줍는 것부터 시작하여 공깃돌 만드는 공장일 하시다가 공기 안에 넣는 거 바닥에 흘려서 잘리고, 페인트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호흡기병 걸려서 고생도 하셨다고 하는데요. 줄무늬티 한 장으로 1년 2개월을 버틸 만큼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89년 5월 17일 호호통닭이라는 집이 개업을 했다는데, 내 형제는 통닭집을 지나갈 때마다 침을 질질 흘렸고, 형제들은 저거 묵고 싶나, 그렇다, 돈 없다, 크크크크크 같은 실없는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머니 생일이 다가왔다고 하는데요. 형제들은 어머니에게 치킨을 먹이고 싶었고, 병과 박스 같은 걸 모아서 팔았지만 1,800원만 모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치킨은 4,000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치킨 반 마리만 주세요 하기도 애매해서 짜장면이라도 사드리자 하는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생은 갑자기 저거 세비자 라고 외쳤고, 형제들은 거절하지 않고 모두 동의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형제들은 생일 하루 전부터 통닭을 훔치려고 도화지 한 장에 설계도를 그리면서 구성을 했다고 하는데요. 형과 글쓴이가 망을 보고 동생이 치킨을 훔치기로 했는데, 동생이 훔치자마자 뛰어가면서 본인도 모르게 이야 하고 외쳤고, 치킨집 아저씨가 바로 동생을 쳐다봤는데, 동생은 심지어 중간에 치킨을 흘려 다시 죽겠다고 유턴을 했고, 아저씨는 닭 자르는 칼 들고 동생한테 가서는 어이 하고 한마디 하셨다고 합니다. 동생은 그 자리에서 오줌을 지리면서 살려주세요 라고 했다는데요. 형제들도 줄줄이 바로 자수를 했고, 혼나려던 순간에 콩나물 국밥집 주방 보조를 하시던 어머니가 슈퍼에 잠깐 가는 길에 그 광경을 보시고는 아저씨한테 뭐하는 짓입니까 하면서 달려왔다고 합니다. 아저씨가 상황을 설명하시자 오히려 어머니가 미안합니다를 연발하셨고, 아이들에게 집에 잠자코 있으라고 했다는데요. 집에서 무릎 꿇고 있으니 엄마가 긴 나뭇가지 30개를 가져오셨고, 동생부터 때리셨는데 3대 정도 때리다가 얼굴을 부둥켜 잡고 막 우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섯 가족이 30분 정도를
눈물을 펑펑 울었다고 하는데요. 어머니가 갑자기 형제들에게 같이 나가자고 하셨고 다같이 호호통닭에 가서는 아이들은 저만치 떨어져 있으라고 하고 사장님에게 아까 일은 죄송하게 되었다면서 아이들이 자기 생일이라고 몹쓸 짓을 했다면서 갚을 형편이 되지 않는다며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앉아계시오 라고 하더니 통닭을 두 마리 주셨다고 하는데요. 생일 축하합니다 라며 접시는 선물이라면서 언제든지 갚을 때 갚으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글쓴이는 최초의 치킨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2015년에 다시 고향으로 내려간 글쓴이는 호호통닭 간판을 받고 들어가서 두 마리를 주문하자마자 벽에 어머니와 형제가 닭을 먹던 사진이 걸려있는 모습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저씨한테 이거 누군지 아십니까? 했더니 마이 컸네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형제들과 어머니가 사장님과 고깃집 가서 2시간을 떠들고 왔다며 글을 마무리 짓습니다. 물론 2015년이면 스마트폰도 있었을 때인데 인증샷 하나 없는 게 주작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내부를 촬영한 사진을 보아도 형제 사진이 없긴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호호통닭이라는 상호를 가진 곳에 이렇게 감동받았다면서 별 5개짜리 리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월터 감바스 사장님입니다. 한 파스타 집이 있는데요. 다른 가게들이 많이 하는 별 5개 리뷰 이벤트를 하지는 않고 주문을 하며 본인 닉네임을 이야기하면 주문 내역 확인 후 단골이면 서비스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월터라는 닉네임을 가진 분이 굉장히 많은 리뷰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짧지만 극찬하는 리뷰를 남겼고 사장님은 이를 보고 한편의 시를 보는 것 같다며 감사해 하기도 하고 그냥 감바스 통삼겹 꼭들 드세요 라는 리뷰에 올쏘올쏘 라며 손수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하기도 하고 그냥 먹은 메뉴 이름만 썼을 뿐임에도 항상 리뷰를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며 매일같이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답글을 남깁니다. 샐러드도 진짜 맛있다는 리뷰에는 꼭 한번 큰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다는 답글을 남기기도 하는데요. 감바스 넘나 맛있어요 라는 감바스 알 아히오 리뷰에는 사장님이 감바스 이름을 월터 감바스로 바꾸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월터 감바스 알 아히오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탈바꿈하는데요. 월터가 개드립에 사장님이 기특했는지 메뉴 이름에 내 닉네임 달아주음이라며 해당 사건을 알렸는데 워싱턴 DC 알리올리오와 짜노 리코타 치즈 샐러드까지 만듭니다. 이 소식이 커뮤니티 등에 퍼지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바스 인증샷을 올리면서 양과 맛에 감탄하였고 그렇게 배달이 폭주하자 오히려 월터는 월터 감바스를 못 먹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스타집은 오히려 너무 많은 주문이 들어온다며 영업을 중지하는데요. 월터의 예정글들도 발굴이 되었는데 편의점에서 일을 하며 손님이 컵라면을 쏟자 다행히 안 다치셨다면서 행복해하고 손님이 술병을 떨어뜨려 깨졌는데도 깨진 알코올 덕에 알코올 소독했다며 굉장히 낙천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파스타집 사장님은 여러 언론에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월터가 개드립에 글을 올린 그날 오전에 사장님은 접을까 고민 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것저것 떼고 나면 10% 중반 수익률 밖에 안 나온다며 빠른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겠다는 글을 올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며 그냥 하라는 지지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다른 업체를 통해서 밀키트로도 판매를 해서 대박이 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재료의 양이 확 줄어 보이는 일이 발생했고 특히나 버섯은 너무 준 것 같아 선 넘었다는 말들이 나옵니다. 업체에서는 바로 사과문을 통해 갑자기 너무 주문이 늘어 재료가 소진되어서 서둘러 준비를 하다 그렇게 되었다며 토마토는 일반 방토에서 큰 대추방토로 바꾸면서 5개에서 3개로 줄었고 버섯은 슬라이스에서 통버섯으로 바꾸었으며 브로콜리는 30g씩 재서 출고했었지만 너무 바빠 무게를 재지 않고 출고했다는 사과를 합니다. 이렇게 단골한테 잘해주는 가게는 결국 성공하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